예, 저는 2년 전에 성균관대 화학과에서 일단 정년퇴직은 했고요. 그리고서 지금은 같은 대학에 이제 석좌 교수로 있으면서 유기화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주로 촉매 반응을 연구했고요. 예. 이제 우리가 그 원자를 갖고 이렇게 조립을 하잖아요. 그래서 그걸 분자라는 걸 만들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실생활에 전 분야에 다 쓰이게 되는데, 이제 지금까지는 촉매라는 게두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. 하나는 효소. 우리가 모든 생명체가 우리가 이제 일단 산다는 것 자체가 있어서 무수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잖아요. 그것들을 효소가 조절해요. 또 하나는 금속. 을 포함한 촉매. 그랬는데 이제 세 번째 그걸 만드는 고속도로가 생긴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금속도 포함하지 않고 효소도 아닌 것이 순수하게 탄소, 수소 뭐 이렇게 간단한 원자 몇 개만으로 그 모든 화학 반응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. 그런 의미예요. 그게 유기 촉매라는 거예요. 말 그대로 탄소를 함유한 금속을 함유하지 않은 촉매다. 그렇게 보시면 돼요. 아, 그렇죠. 촉매는 엄청나게 대규모 산업적으로 응용이 되는데, 일단은 이제 가장 기초 연구 단계, 지금 오늘 노벨상 받은 것 같은 경우는 유기화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돼요. 그래서, 그 유기화학자들이 그 촉매의 이제 아주 첫 단계를 여는 건데, 그런 이제 촉매를 개발하는 단계죠. 그걸 응용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 단계는 그렇게 커다란 실험 장치를 필요로 한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국내 수준이면은 뭐 어떤 뭐 재정적인 거 아니면 장비의 어떤 그런 게 문제가 돼서 못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. 예. 글쎄,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촉매 반응, 그러니까 기존의 효소나 이제 금속 촉매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원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, 그러니까 뭐 그게 물리적 성질이 됐든 화학적 성질이 됐든 아니면 의학적 성질이 됐든 아니면 기타 생물학적 성질이 됐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특정 구조의 분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근데 지금까지는 크게, 아주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.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을 이제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죠. 아, 서울을 가는데 길이 두 가지만 있었는데 더 빠른 길도 있어. 이런 식이에요, 말하자면. 뭐, 없으려는 법은 없죠. 그죠? 우리가 지금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뭐 거의 석권하고 있잖아요, 세계에서. 뭐 그게 뭐 소위 한류라는 건데, 과학 한류도 충분히 가능하죠. 근데 이제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겠죠. 그죠? 이제 어떤 엉뚱한 그 독창적인 사고를 갖고 연구하는 연구자, 또 그거를 막 지원하는 이제 그런 지원 기관. 그죠? 옛날에 보면 이제 콜럼버스가 아, 나 동양으로 가는 최단거리 그 항로를 찾을게. 프로포자를 냈잖아요, 제안서를. 근데 그 돈을 그때 누구죠? 그 이사벨인가? 그 여왕이 지원을 안 했으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겠어요? 그러니까 과학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무모한 도전에 그거를 믿고 지원해주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, 또 하나는 그 신대륙을 콜럼버스가 찾아도 그냥 나 한번 찾았다. 그걸 끝나면 그거는 노벨상이 안 돼요. 더 중요한 건 거기에는 금도 있고 모도 있고 모도 있으니까 나를 따라 거긴 너희들이 다 가면 굉장히 우리한테 좋을 거야. 말하자면 연구의 흥행이 필요해요. 그런 삼박자를 잘 갖춰야 이제 말하자면 노벨상이 나오는 거거든요. 그게 꼭 연구실에 과학자만 열심히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저는
그런 지금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기획력이 좋잖아요. 뭐 연예 뭐 이런 등등 그런 정도를 갖고 과학에도 그런 어프로치를 하면 그게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.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. 연구는 뭐 계속 하고 있고요. 뭐 요즘은 이제 주로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소위 키랄 분자라는 거에 자기 복제. 그러니까 분자가 스스로 자기를 아들을 막 만드는 거죠. 똑같은 걸. 복제를 하고 또 진화를 시키고 그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왜 하느냐 하면 좀 굉장히 큰 과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생명체가 태동을 했을 때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때 분자들이 진화하는 단계로부터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말하자면 초기 단계 시나리오가 아직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동안 그 시나리오를 좀 한번 그려보자 이제 그런 게 제 꿈이죠. 그렇게 연구하고 있어요. 젊은 과학도들한테 뭐 내가 뭐 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. 더 잘하는데. 근데 이제 그냥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, 과학자라는 건 뭐냐. 그런 말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사실은 뭐라 그럴까. 농부. 좋은 농부. 그런 좋은 농부 같은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냐면 씨를 하나 뿌려서 많은 이제 가을이 되면 그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곡식이 또 나오고 또 그 다음엔 또 그거 일부를 뿌려서 또 엄청나게 많은 곡식이 나와서 우리를 배부르게 만들잖아요. 사실 과학자는 똑같이 씨를 뿌리는데 제 생각은 그게 이제 질문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농부는 곡식을 농사짓는 사람이라면 과학자는 글쎄 제 생각엔 질문을 농사짓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다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그런 질문이 엉뚱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농부가 그렇게 곡식을 수확해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듯이 그런 좋은 질문들은 분명히 우리를 또 인류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과학자는 질문을 농사짓는 사람이 돼야 된다. 그렇게 생각해요.